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 경남도지사도 하고 지금 대구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의 노란자위는 다 골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 후보도 두 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자, 그만큼 그 보수 정당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또 귀중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기 당에 반대되는, 자기 당을 저격하는, 특히나 이 자기 당의 지도자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정도 선수가 되고 경력이 되면 저 뭐 그야말로 큰 지도자가 돼가지고 당을 첫째 아우르고 갈등 요소 있으면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할 말이 있으면 뭐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막 공개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이렇게 할 텐데 그저 툭툭 흘러나오는 말로 치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난 5일에는 자, 이재명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7번째 서열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에 이송할 수도 있다.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이 정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대학교라고 하는 특화된 병원이 있고 거기에 의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17명 전문의. 그 서울에 여기는 6명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는 외상센터에.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최종 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홍준표는 자,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되니까 자, 헬기를 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고 현장에서 부산대학으로 헬기를 타고 한 걸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서울 안 가도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긴 것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응급환자라면 여기서 수술해야 되고, 아니면 응급환자가 아니면 자, 본인이 앰뷸런스 타고 가도 된다. 왜? 그거는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앰뷸런스는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 위해서 있기 때문에, 헬기는 그 헬기를 이용할 상황도 아니고 헬기 매뉴얼에도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도서 벽지나 저 위에 상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 골절을 당했거나 또는 여기 이 코마 상태, 혼수 상태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다친 경우 이런 거 아니라면 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건 털튜버들을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어. 털튜버. 그 털튜버들이라는 게 자, 이 뭐 노인들 비하하는 말이에요. 홍준표는 말도 굉장히 품위 없게 돼지 발정제라고 했듯이 털튜버. 그러니까 노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털딱이라고 하는 비하한 발언에다가 유튜브를 합쳐가지고 털튜버들. 자, 본인도 말하자면 털튜브를 한 사람입니다. 홍준표도 뭐 홍카콜라인가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되고 또 지사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또 여기서 홍준표가 이끈 것을 얘기했습니다. 헬기 이송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비섭당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 결과는 세계 토픽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자기들 지지자들이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로 헬기를 탄 것이라고 지적한 네티즌 게시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도 현재 제1야당 대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특혜일 줄 모르라, 그 정도는 양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싫다. 그러나 그것도 제1야당 대표다. 실체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진영 논리만 따르면 세상은 양극단으로 간다 이렇게 답했고, 자, 털튜브들의 난동으로 보수 진영이 괴멸할 수도 있다 이런 댓글도 쓰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홍준표는 이 이재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건데, 그거는 사고 현장에서 부산대학병원에 갔을 경우 그때는 헬기로 이송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부산대학병원에서 보니까 아, 이거는 목숨을 잃을 경우 같으면 부산대학병원을 수술해야죠. 부산대학병원에서. 그런데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5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동했는데 이재명 괜찮더라. 그러면 일반인같이 이송수단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전화 한 통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중환자실, 병실, 원스톱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렇게 헬기 세치기 해가지고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태롭다 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부산대학교 병원 이후의 일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부산대학교 병원에 와서 수술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병원에 와서 보니까 상처가 1.5cm 정도고, 그리고 이게 크게 상처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기서 수술하면 낫겠다,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헬기를 타고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걸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를 타러 가는 도중에 출혈이 심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천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를 타고 갈 상황 되면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응급환자라는 것은 송준표가 말했다시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서 자기 등등에 항상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가 정치는 오래 했지만 그러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신임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대선에 나올 때마다 번번이 깨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치 초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밀린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계보가 없다, 자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계보 만들라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보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신임을 얻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홍준표가 지난번에도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 죄를 뒤집고 또 상대방이 뒤집어씌우고 또 아닌 척하고 부인하고 사법 방해하고 이런 걸 보고 분노가 솟아오는데, 홍준표는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악수하고 아 이재명이 지도자감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를 쏘기 좁다는 등 자기 당의 대표를 막 공격했습니다. 상대방의 대표를 환영해주라 놓고 이게 홍준표다, 이게 이준석과 똑 닮은 모양이 아닌가,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큰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정치 바닥에 홍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도 빨리 물러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물갈이하고 받게 된다는데, 자, 어떻게 보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는 발전이 안 된다. 계속해서 홍준표 같은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꼰대 소리 듣고 아주 자기 진영에 대해서 극단적인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도 보면 자기 당을 저격하고 공격하는, 자,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이준석과 똑같은, 말하자면은 이 동시 이 그 양면을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당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조율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 처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당에는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돌 던지기 바쁩니다.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어른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래서 이 홍준표가 지금 대북 정도 가니까 뭐 당선됐지, 사실상 밖에 나오면은 누가 인기가 있을까? 자,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고작 있어봤자 이런 사람들. 자, 국회는 여러 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자기 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 비판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김무성 전 의원도 지금 영도에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자, 이게 올드 보이들 제발 좀 물러가고 신진 세력이 왔어, 정신을 좀 바꾸자, 달라져야 한다. 이런데 홍준표는 끝까지 나서 가지고 이 자기 당 안에 내부 돌을 던지고 저격하고 총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니 자, 이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홍준표는 옆에 비껴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당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큰 자랑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한 적이 없다고 탄핵에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사람도 홍준표다. 그러니까 자, 거기 본인 혼자가 그런 게 아니라, 자, 본인 혼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같은 책임을 지고, 나라가 망하면 그 필부도 전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비한 사람까지도.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왜 막지 못했을까, 내가 나서가지고 저항하지 못했을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 보수 정당이 지금 50세, 이제 50만 간 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지금 수술을 하고 정리하고 있고 이 대계획을 하려고 한다. 홍준표도 못했던 일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들 제발 지금 입 좀 다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